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여름은 정말 미치도록 너무 덥고 습하고 최악이었죠. 그런데 저에게는 가장 여행을 제일 많이 다닌 계절이기도 했거든요. 차로 1시간 거리에 바다가 있으니까 서해 바다를 보려고 나들이 가는 게 저에게는 일상이 됐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 정말 너무 많은 게 변했어요. 항상 재미나고 흥미로운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데요. 여기는 대부도의 바다향기 테마파크예요. 소나무가 아주 멋있게 많이 줄서 있고요. 날씨가 조금 흐린 편이라서 생각보다 덥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느낀 건데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끊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인간관계 다 끊고, 사적인 인간관계 다 끊고요. 정말 최소한의 인간관계, 가족, 남편하고만 딱 교류하면서요. 이 자연 속에서 교감하면서 힐링하는 거. 이게 정말 행복 아닐까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감 만땅 채웠고요. 낙지 샤브샤브. 저희 부부가 해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와, 이집 정말 너무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오려고요. 전복하면 모든 해물이 다 싱싱하고요. 와, 너무 맛있었어. 지금 꽃처럼 생긴 게요, 낙지 알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알이 통통하게 많이 배어 있을까요? 입에서 그냥 살살 녹아요, 녹아. 자, 다음 코스는 저희 남편과 제가 자주 놀러 오는 곳인데요. 바다향기 수목원이에요. 갖가지 식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고 산책 코스가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걷고 사색에 잠기고 산책하고 힐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정말 힘든 일,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걸 잘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자연 속에서 땀 흘리고 운동하면서 힐링하고 용기를 얻었던 시간이 사실 많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평안하네요. 여름은 여름이다잉. 짜잔!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 여기는 웨이브 파크예요. 시흥에 위치해 있고요. 서울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고, 여름에 굉장히 핫하죠.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시흥을 자주 둘러보는데요. 부동산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해요. 상가들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흥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는 바다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고요. 저희 남편 지금 호텔 로비 1층 핸드폰 보면서 쉬고 있네요. 와, 정말 평온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이 고요함 어쩜 좋아요? 자, 제가 정말 강추드리고 싶은 호텔, 호캉스 하기 좋은 시엘로 호텔 로비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시설도 좋고요. 가성비까지 좋은 곳이거든요. 여러분, 시흥이요. 사시사철 언제나 바다가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하니까요. 한번 놀러와 보세요. 완전 강추!